달지 않은 수박이 익혔을 때 단맛이 더 높아집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 오늘 수박 스테이크 오늘 난리 나겠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소스를 좀 준비했는데 네. 이제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끓여서 네. 네, 발사믹은요, 식초를 끓이면은요, 새콤한 맛이 나지만 단맛이 많이 남아서. 아, 그게 뿌리다. 네, 이렇게 과일하고 잘 어울려요. 지금 위에 올리는 것도 영양가 네. 있는? 네, 여러 가지 견과류들을, 또 견과가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따로 챙겨 먹기 힘드시죠. 이럴 때, 이렇게 수박 스테이크에 모양도 되고, 맛도 더해주게. 네,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모양도 이쁘게. 자, 지금 이제 커팅 들어가고. 바로.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바로, 그냥.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박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익히니까 식감이 다른 거예요. 익히니까. 느낌이 다른 거고 소스가 있고 위에 견과류 뿌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소함이랑 달달함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요리가 이거 제가 볼 때 이건 히트 예감입니다. 신지향도 이제 또 구멍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과일이나 채소로 재료를 쓰신 건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은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고 또 보관도 사실 조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일단 나오셔가지고 네. 골라볼까요? 명진 좋은 채소라면 예 골라보시겠어요? 그래요. 네. 자 골라보세요 한번. 몇 개씩 골라요? 하나만요? 하나. 네. 제일 좋은 거. 제일 상태가 좋은 거 하나씩. 제 눈을 다 똑같은데 그죠? 그렇죠. 나도 같아요. 무지마 좀 다를 뿐이지. 모양 같아. 이게 맛있겠다. 자, 두 사람의 판단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 평가 내려주세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요. 오이의 이 돌기 부분이 따끈따끈하게 가시가 살아있는 거가 네. 신선한 오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 부분도 봐서 마르지 않은 거 골라주셔야 되고요.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 색이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이 햇볕이 많이 부었던 부분이 수분이 많이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쓴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기왕이면 네, 이 정도, 아, 이 정도. 딱 좋다. 예, 이 정도가 딱 제 단맛이 있고 예, 신선한 오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몰랐네요. 그렇죠. 오이를 뚝 잘라봤을 때 네. 여기 물방울이 이슬방울처럼 송송송송 여기, 맺혀오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이것이 적당하게 수분이 잘 오른 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맛도 많이 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올라오네. 예, 점점 올라와요.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는 이제 두 분 거를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비교하기 좋게 골라주셔서. 네. 근데 사실 신지 씨가 고른 토마토가 정말 더 맛있는 토마토예요. 아, 잘 골랐네. 예, 이렇게 어른 여자 손 주먹만한 크기의 토마토가 가장 맛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별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혹시 별 모양이 네. 보이세요? 네, 예, 이렇게 별 모양이 보이는 것이 단맛이 더 진하게 나는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이제 꼭지 부분도 이 초록색이 너무 마르지 않은 토마토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고추는 신지 씨가 고른 고추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아삭거리고 사실 단맛을 느끼려면 이 고추가 달고 맛있는 고추예요. 이게 딱 찍어서 먹기. 네. 끝이 좀 뭉툭하면서 네. 통통하게 전체적으로 통통하게 풋고추가 한 것이 맞고요. 네. 이 꼭지 부분은 사실 조금 오래된 꼭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잘라진 단면이 시커멓게 되지 않은 고추가 좀 신선한 고추고요. 야, 고추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끝에 농약이 몰렸다고 이렇게 띄어내고 드신 분 맞아 맞아 맞아. 끝에 농약이 남아 있다면 이 위에는 뭐 농약이 안 남아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김종현 씨가 절대 여기를 안 먹거든요. 저런 분들이 농약에 많이 취해요. 상추로 가봅시다. 상추. 예, 상추를 먹고 나면 졸리다는 얘기 네. 많이 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상추의 그 라투센이라는 성분이 어떤 이렇게 좀 졸음을 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줄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위에 좀 두꺼운 줄기를 떼내면 졸리지 않는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셔서요. 내가 내일 시험을 봐서 막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막 그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요. 오늘 밤 좀 푹 자야 돼. 그러면은 상추를 기분 좋게 먹고 상추 푹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오늘 네. 다 알려줬네요. 맞아, 맞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365일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죠? 네. 365일 하루에 3끼 6가지 종류로 5색에 맞춰서 채소를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고 알찬 시간을 만들어준 채소 소믈리에 김홍경 씨에게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싱싱한 채소들이 악기로 무슨 비밀이 있겠... 채소가 선사하는 아름다운